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수질환경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제가 이 자격증에 도전하게 된 이유는 관련 직종에 들어가고자 할때 대부분이 산업기사 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환경 쪽에서 수질을 중요시 여긴다고 판단하여 수질환경 산업기사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지우과학을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전공이 저에게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다른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고, 환경직 공무원이나 다른 환경 직종에 수질환경 산업기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바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공부하면서 가끔 나오는 뜬금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나오는 저 어려운 내용들을 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냥 지나가자니 점수에 대해서 걱정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출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께서 그런 문제들은 과감히 버리고 아는 문제를 확실하게 맞추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는 문제를 반복하여 확실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을 반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론을 탄탄히 하고 기출을 반복해야 합니다. 기출을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눈에 익은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계속 풀었던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도 자신감 있게 풀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빠르게 이론을 듣고 기출로 넘어가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고 공부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론을 들을 때 선생님이 강조하신 부분은 별표를 쳐놓고 넘어간 다음 기출을 공부하면서 별표 친 문제가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익혔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고 정리가 되었을 때쯤에 중요한 부분을 종이에 적어가며 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3사과 어묵에서 빛을 발했던 두 문제 암기법입니다. 3과목과 4과목은 상당히 외울 내용이 많았는데 때문에 외우는 것에 있어서 많은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의마다 선생님께서 두 문자를 이용하여 암기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이를 이용하여 공부화를 하여 수월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일단 제가 비전공자인데 정말 비전공자도 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못하더라도 계산기만 있으면 가능하며 강의에 함께 한다면 어려움 없이 모두가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학습 기간 같은 경우는 저의 경우를 예를 들었을 때 필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하루 3시간만 투자한다면 평균 60점 이상 커트라인은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필기 합격자 발표 후 여유롭게 공부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필기를 열심히 공부하였다면 요령도 생기고 하여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질환경 산업기사 수험생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 하시고 합격을 기원합니다.